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오늘 저는 에베소서 5장 2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1960년 후반부터 70년대 중후반까지 우리나라 대중가요에 두 명의 대형 가수가 등장합니다. 두 가수는 당시대에 큰 인기를 받았고 인기만큼이나 라이벌 의식도 매우 강했습니다. 지금도 적지 않은 방송 출연과 각종 행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두 분의 이름은 당시 문 여성들의 가슴을 설레이게 했던 가수 남진과 나훈아입니다. 가수 남진은 1960년대 후반에 울려고 내가 왔나라는 곡으로 크게 히트를 하며 일약 스타덤에 올라섰습니다. 그 이후 여러 곡이 나왔고 나오는 곡들마다 대히트를 치며 스타 대열에 합류할 수 있었습니다. 같은 시기 가수 나훈아는 물레방아 도는데 등 여러 곡을 발표하여 히트를 치며 남진과 라이벌 관계가 점점 형성되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가수 남진은 베트남전 해병대에 자원 입대하면서 약 37개월 동안 공백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약 3년이 넘는 시간에도 불구하고 가요계에 다시 등장하여 제대한 당해 연도에 최고 가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남진은 그 후 가수 나훈아와 본격적인 라이벌 체계를 갖게 되었습니다. 당시 두 가수 중에 누가 더 최고다 뭐다 할 수는 없었습니다. 남진이냐 나훈아냐라는 문제로 심한 다툼까지 일어난 것을 보면 두 가수의 아성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가수분의 팽팽한 인기를 실감한다면 여러분은 누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두 사람 중에 꼭 한 사람을 선택해야 한다면 여러분은 누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이 명제에 대한 해답은 우리는 영화 국제시장에서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영화 국제시장은 2014년 12월에 개봉한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관객수 1000만을 돌파하였으며 영화 평점도 매우 높은 수작이었습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은 윤덕수라는 사람입니다. 윤덕수라는 노인이 나이가 70세가 넘어 부산의 자기 집에서 아내와 함께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노래를 듣고 있었습니다. 흘러나오는 노래는 가수 나훈아의 노래였습니다. 흥얼거리며 따라 부르던 윤덕수의 아내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역시 노래는 마 나훈아인기라 하며 웃음을 짓고 있을 때 바로 앞에 있던 윤덕수는 화를 버럭 내며 이렇게 말합니다. 마 나훈아? 나훈아가 뭐고? 가수는 마 남진인기라 남진이가 최고다 않카나 하며 밖으로 씩씩거리며 나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영화의 장면이 베트남전으로 바뀌게 됩니다. 젊은 사업가로 등장하는 윤덕수는 베트남전에서 군무원으로 활약하며 군수물자 등을 납품하며 돈을 버는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언제 나타날지 모르는 베트공을 조심하며 물자를 나르고 팔고 운반하는 모든 일을 하던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베트공의 총격에 군수물자 운반 현장은 아수라장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베트공이 쏘아대는 총격을 피해 물속으로 뛰어든 윤덕수는 필사의 힘을 다하여 배가 있는 곳으로 헤엄쳐 갑니다. 총격은 더욱 거세지고 누군가의 도움이 없다면 물속에서 총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베트남전 참전 대한민국 해병대가 나타났습니다. 물속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윤덕수를 향해 어모사격을 해줍니다. 안타깝게도 베트공이 쏘아댄 총알이 윤덕수의 다리에 맞고 말았습니다. 윤덕수는 물속에서 헤엄도 못 치고 허우적거리기만 합니다. 그때 한 군인이 물속에 뛰어들어 허우적거리는 윤덕수를 끌어안고 날아오는 총알을 피해 무사히 아군의 배로 이동하게 됩니다. 구사일생으로 죽음의 위기에서 구조받은 윤덕수는 자신을 구해준 장병의 가슴에 묻혀 그의 이름을 보게 됩니다. 그의 이름은 남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윤덕수에게 남진이냐 나훈아냐 하면 가수의 왕은 누구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아내 옆에서 나훈아를 두둔하는 모습에 버럭 화를 내던 윤덕수의 모습을 기억하십니까? 윤덕수에게 최고의 가수는 남진이었습니다. 왜 남진이었습니까? 답은 간단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윤덕수의 입장이었다면 가수왕은 누가 뭐래도 남진이었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소중합니다. 그리고 타인의 생명도 소중합니다. 자신을 희생하고 타인의 생명을 구하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그런 사람을 영웅이라고 할 것입니다. 윤덕수에게 남진은 영웅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영웅은 누구입니까?
오늘 그 질문의 해답을 알려드립니다. 2000여 년 전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담당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생명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저 천국의 백성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에 주님과 함께 그것으로 인도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영화 신과 함께 2를 보면 이 영화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영화의 내용은 기독교 신앙을 믿는 저에게는 결코 용납이 안 되는 영화입니다. 그리고 기독교 사상에서 볼 때 터무니없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영화이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이유가 있습니다. 영화의 말미에서 주인공 강차사의 고백이 담긴 대사가 있습니다. 그 대사는 큰 감명을 주기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영화의 내용은 시간상 거두절미하겠습니다. 명예와 권력 사이에서 배다른 동생에게 빼앗긴 아버지에 대한 사랑과 관심을 주인공 강차사는 매우 두려워하였습니다. 강차사는 전장에서 마지막 숨을 쉬며 손짓을 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애써 외면하고 돌아섰습니다. 아버지가 죽으면 그 자리는 자신의 것이 될 것이기에 아버지의 마지막 손짓과 애원을 애써 외면했던 것이었습니다. 강차사는 자신이 구할 수 있었고 살릴 수 있었던 아버지를 명예와 권력으로 바꾸고자 했던 것입니다. 영화 속에서 전개되는 애증의 마음과 괴로움으로 강차사는 천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고백합니다. 천년 동안 애써 아버지의 목숨을 외면했던 그 일을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그가 정작 괴로워한 것은 아버지께 용서를 구하고 싶었지만 이제는 용서를 받아줄 아버지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용서를 구할 수도 없으며 받을 수도 없다는 현재의 모습에서 더욱 큰 괴로움을 갖고 천년을 지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는 당사자가 살아있을 때 하는 것이 더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주인공 강차사는 영화 속에서 용서를 구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는 것에 큰 괴로움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용서를 구하고 받아야 할 대상의 존재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영화가 주는 교훈을 용서라고 정의하고 싶었습니다. 참된 용서는 무엇일까요? 용서를 구하는 것은 진정한 용기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용서를 받아주는 것 또한 진정한 용기입니다. 쌍방이 용서를 주고받는 것, 이것이 참된 용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자신을 조롱하고 저주하며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오늘 우리는 인정이 없고 숨막히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용서는 인정이 넘치고 누구나 웃으며 바라보는 비전을 꿈꾸게도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용서를 시작으로 새로운 비전을 준비하는 주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날 다윗 왕은 궁중 세국인에게 이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나를 위한 아름다운 반지를 하나 만들도록 해라. 반지에는 내가 큰 승리를 거두어 기쁨을 억제하지 못할 때 그것을 차분하게 다스릴 수 있는 글귀가 새겨져야 한다. 또한 내가 큰 절망에 빠졌을 때는 용기를 줄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한다. 어느 상황 속에서도 스스로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글귀가 새겨진 반지 하나를 만들 것을 명령한 것입니다. 세공인이 어떻게 다윗 왕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글귀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는 지혜로운 솔로몬 왕자를 찾아가서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솔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글귀를 반지에 넣으시오. 이 또한 지나가리라. Soon it shall also come to pass. 승리에 도취한 순간에도 이 글을 보게 되면 왕께서는 자만심을 가라앉히실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절망 중에도 이 글을 본다면 왕께서는 큰 용기를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지금 어둠의 시간을 지나고 있다면 이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젊음도 생명도 말입니다. 순간에 처한 인생의 고비가 있다면 그 시간을 이제 즐기며 사는 지혜를 주님께 기도하며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해 봅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모진 십자가의 고난을 참고 견디신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은 주님의 희생으로 주어진 값진 열매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대속의 은혜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